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지성의 찬송가 이야기. 오늘은 6장, 여러분들께 6장 목소리 높여서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찬송가에 보시면은 특이하게도 이 찬송가는 작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.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. 아이작 와츠와, 그쵸? 그 다음에 필립 노드리치라고 써 있어요, 여기. 그래서 왜두 사람이 써 있는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. 사실 이 아이작 와츠는 여러분 잘 아시죠? 찬송가를 너무나 거의 한 6천 편 이상 찬송 시를 쓴 사람이라서 영국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. 그 정도로 보는데,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그 시편을 갖다가 거의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굉장히 많은 찬송시를 썼어요. 그리고 본인이 또 5권, 이 시편을 토대로 5권의 찬송집을 내기도 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부제가 뭐냐면 신약, 그리고 그러니까 신약으로 응용한 시편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5편의 찬송집을 냈을 정도로 이 찬송시에 굉장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아이작 와츠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5개 국어를 할 정도로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. 뭐, 그럴 뿐 아니라 음악도 공부했고요, 신학도 공부했고요, 철학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한데.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이 필립 도드리치는 누굴까요? 이 사람은 사실 아이작 와츠와 뗄수 없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. 이 사람 역시 할아버지, 외할아버지,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다 목사님이에요. 근데 사실 아버지니까, 할아버지,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인데, 아버지는 상인이었는데, 사실 이 도드리치 형제는 총 19명이나 됐대요. 굉장히 많았죠. 그 중에서 유일하게 목사가 됐던 사람인데, 이 도드리치는, 역시 영국의 개혁교회 목사님이 돼서, 사실 그 당시만 해도, 활동했던 이 당시만 해도 영국에는 그 국교였던 성공회가 있어서 이 성공회가 굉장히 세력이 많아서 이 당시에 아주 교세가 약했던 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을 사실 핍박을 많이 했었나 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이작 와츠랑 함께 이 찬송시를 많이 작곡을 했는데, 결국은 그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에서 폐결핵으로 앓다가 사망을 했어요. 근데 어쨌든 이 도드리치 역시도 4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쓴 사람이고요. 이 아이작 와츠랑 서로 친분이 있고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,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작 와츠가 했던 것처럼 항상 아이작 와츠는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본인이 하고, 항상 설교 후에 이 성경 가사를 갖고 시를 한 편을 교인들한테 읊어줬대요. 이 찬송시, 이 시를 가진 거를 모아내서 결국은 이 찬송시가 된 거예요. 그게 오늘의 여기에 있던 거고요. 그다음에 작곡자는 보면은, 여기 보면은 작곡자 이름은 안써 있고요. The Parish Choir 1851년이라고 돼 있어요. 그러면 Parish Choir, 교구 합창단? 이건 무슨 뜻일까요? 1851년. 그런데 사실 이 작곡자는 추정이에요. 이렇게 밝혀진 건 없는데,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흥 강사인 센키 있죠. 센키, 미국의 센키가, 여기는 지금 1851년 그냥 페리시 콰이어 이 처음에 수록된 찬송가라고 하지만, 센키는 이게 윌리엄 헨리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작곡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이 하버갈은 1793년에 태어난 영국의 작곡자인데요. 이 사람은 당시 영국 음악에서요, 이 시편 을 갖다가 영창으로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부르짖고 뛰어나게 주장했던 그런 작곡자였어요.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목사였고요. 그래서 이 시편가를 당시에 많이 발행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생키는 이 하버갈이 이 찬송가를 작곡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그거는 추측이고 아직 정확하게 근거는 밝혀지지 않고요. 그 외에 대부분의 이런 찬송가 역사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 저기 작곡자는 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이 찬송가 곡조 세인트 존이라고 써 있는데, 이 세인트 존은 사실 뭐 특별하게 의미를 찾을 수가 아직은 없었어요. 근데 제가 찾게 되면은 댓글로 제가 여러분들께
얘기를 할게요. 어쨌든 이 페리시 콰이어가 저기 처음에 이 페리시 1851년에 이 페리시 콰이어에 있는 이거는 어쨌든 이 찬송가 제3권에 이 찬송가가 처음 수록됐다는 걸 아시는데요. 이 찬송가는 참 특이하게도요. 여러분 잘 아시는 송영 찬송가예요. 그쵸? 송영 찬송가인데 유일하게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1장부터 5장까지의 찬송가랑은 달리 이 찬송가는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어요. 가사를 보면은 목소리 높여서 주찬양하여라 영광과 이 가사를 읽어보시면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이름을 온 누리에 다스리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. 근데 도치법을 사용해서요 이미 찬양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찬양의 방법과 그 다음에 찬양의 내용과 찬양의 대상을 이 찬송가에 밝히고 있어요. 그래서 찬양의 방법은 어떻게 드리라고 그럴까요? 찬양의 방법은 목소리를 높여서. 그러면은 찬양의 내용은 뭘까요? 찬양의 내용은 영광, 권세, 존귀, 위엄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? 만왕의 왕. 만왕의 왕께 돌려라. 그러니까 벌써 이 찬송가에서는 이 도치법으로 세상에 찬양의 방법, 내용, 대상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. 이해가 되시겠어요? 그런데 단지 의미 그대로 목소리 높여서 하면 아 목소리 크게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 높여서라는 의미는 예, 찬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. 그래서 찬양하는 행위,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나 단지 목소리, 소리만 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 높인다는 거는 더 뜨거워지게, 감격적으로, 그렇죠? 예배하는 행동, 이런 모습, 행위들을 다 일괄적으로 함축한다는 거를 여러분 표현하고 이 찬송가를 연주를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찬송가를 보시면 네. 항상 클라이막스가 그쵸? 잘 보시면은 라인이 올라가고 있어요. 그쵸? 따라따라라라 따라라라라다 다시 내려오죠? 그쵸? 여기서부터 다시 굉장히 긴 라인으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요. 이렇게요. 높이가 지금 안 맞아서 페달이 끊어졌는데 어쨌든 하시는데 잘 보시면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까지는 한 문장이니까 한 라인으로 가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여기는 뭐라 그랬죠? 아까 찬양의 내용이라고 그랬죠.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로 그 다음에 온 누리 다스리는 만왕의 여기가 찬양의 대상이 강조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께 전에 숨을 쉬는 게 좋아요. 너무 커서 제가 작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지 말고 찬양의 대상이 만왕이 있으니까 이 만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 쉬시는 거. 그죠? 이렇게 해서 찬송가를 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셨죠? 그러면은 제가 짧게 연주를 하고 네, 마치도록 할게요.